자, 또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113페이지, 아까 고도죽에 걸쳐 있는 경우에서 가치를 보죠. 건축물이 할때 일이 숨어 있습니다. 한 개의 건축물이 고도죽에 떴다니 고도죽에 걸쳐 있는 경우는 그 다음 줄 겁니다. 그 건축 및 대지 전부 두 가지입니다. 건축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죽의 건축 및 대지, 건축 및 대지 체크 규정을 줘야 한다. 넘어가 보시고, 그런데 2번 방화주가 나오죠. 이 방화주는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하는데요. 화재는 건축물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가 방화주 밖에 장소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할때 그에 따라 따옵니다. 그에 따라 체크하고 건축물을 그렇게 써, 건축물 그렇게 써놨어요. 그가 뭐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죽의 건축물에 다줄 거예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죽과 그 밖의 그 밖은 방화죽입니다. 방화죽 밖에 있는 경계가 방화벽에 떴다 치고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그는 방화죽입니다. 방화죽 밖의 부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그 위에 방화죽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방화죽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방화죽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설명 드릴 테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뭐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공항이라 합시다. 공항에는 비행기가 착륙하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걸려서 사고 터지니까 그의 주변은 건축물 무엇을 이렇게 용도적부터 뭐 자연 녹지기다라고 지정되어 있다 합시다. 그리고 이 공항을 위주로 해서 바로 약 2km 근처에 있다가는 고도주거도 쳐 여기가 고도주거다. 여기만 고도주고요. 그리고 4m를 고시놨어요. 그래, 이 땅은 자연 녹지 지역이면서 고도로 묶여 있고, 여기는 자연 녹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세 필을 가지고 있어요. 공항 근처에 한 필지. 이 정도의 한 필지. 여기에 한 필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자연 녹지는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 이하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고도주거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4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자연 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찾아가지고 4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자연 녹지에 있는 땅은 맞은데 고도로 묶여 있네요. 높이를 4m로 제한해 버렸네요. 그래, 높이 몇 m를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있냐? 4m. 그래서 여기에다는 이렇게 건축물을 잡고 1층을 올렸는데 4m 정도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고도주거 안에 대지가 있다. 대지는 고도주거에 따른 규제를 안 받느냐? 대지까지도 규제받습니다. 만약 대지에 규제를 받지 않으면 대지에다가요, 건물만 4m 초과하지 않게 해놓고, 대지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면, 어때요? 계속 올린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하늘까지 올라가 볼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도주 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고로, 고도주구에서는 건축물하고 대지까지도 규제받는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 돼요? 여기 봐봐요. 건축물하고 대지 둘다 규제받는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알겠죠? 여기 봐보세요. 고로 여기 봅니다. 여기 봐. 그래서
여기 4m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대지는 지금 한쪽은 자연녹지죠. 한쪽은 자연녹지면서 고도로 묶겠네요. 여기 봐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배치하는데 이렇게 이쪽에다 건물을 배치했다 그러면 4층까지 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칠 수 있거든. 고도주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모양새 안 나올 것 같대. 그래서 자기 대지니까 가운데다 건물을 딱 배치하려고 한다 합시다. 이렇게 배치하게 됨으로써 건축물 일부가 지금 어디에 걸치게 됐나요? 고도 쪽에 걸치게 됐죠. 이때는 이 건축물 전부하고 이 건축물 전부하고 이 건축물의 뜻을 이 대지 전부는 고도 주관의 건축 및 대지와 똑같은 기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다 4m 초과하면 안 되고 그 대지도 역시 4m 초과하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걸쳐 있다라고 할 때, 고도주가 안쪽만 고도주의 규제를 받는 거 아니다. 건축물이 일부라도 고도주에 걸치게 되면, 건축물 전부 및그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고도주와는 건축 및 대지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바로 방화죽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고요. 이쪽은 방화죽 아닙니다. 이 땅은 준주거적에 있는 땅입니다. 준주거적에 있는 땅이어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준주거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배치하게 되면 준주거지 안에 세울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방화주에 따른 기준을 안 받아요. 방화주가 안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요,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일지라도 방화주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방화주에 따른 기준까지 받아요. 그래서 방화주가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이 A벽과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인 내렛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기단은 법적으로 이것 구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화구조. 내화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화구조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건축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 이렇게 방하주거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통째로. 그때 건축물만 화재가 발생하니까 방화주에서는 건축만 규제하지, 땅인 대지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지까지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대지 소유자 갑이 방화주에 따른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여기다 건물을 배치한다? 그러면 여기 오가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옆에 경쟁 업자인 이 친구, 갑이 의뢰한 친구였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이것도 방화주구인데요. 그냥 방화주 때는 규제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 내화주를 하려고 딱 지어놨어요. 사람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별로 내화구조의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판넬을 집질라고 여기다 해놨다. 그러면 별로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방화주에 따른 규제를 받더라도 건물을 좀 이렇게 배치하자. 배치해서 이렇게 올리자. 이렇게 건물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건축물 일부가 지금 방화주에 걸치게 됐죠. 그때는 이 건축물 방화주에 속해 있는 건축물만 방화주 안의 건축물이라는 규제를 적용받아서 내화주를 하느냐? 아니다. 건축물이 일부라도 방화주에 걸치게 되면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화주 안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아서 내화로 통째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대지까지는 규제받지 않는다. 이거 주의해야 돼. 자, 그리고 이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걸쳐 있는데 그 경계에 구역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방화벽을 딱 설치해가지고 방화벽을 설치해서 구역을 해놨다면 이 방화벽은 이쪽 건축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벽입니다.
이런 방화벽이 구획됐다면 보세요. 방화주간 안에 있는 건축물뿐만 방화주간의 건축물한 규정을 정받아서 내외로 하면 되고 방화주구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주간의 건축물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내외하고자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이 내용은 다음째 할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용도 그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은 다음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 다음 주에 뵙죠. 안녕하십시오.